자, 여러분, 리딩 부스터 영어 독해 모의고사 3회 33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이 빈칸 추론 문제에서 우리가 학교 내신 대비로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일단 주제문이 있을 텐데요. 맨 앞에가 이게 빈칸 유추였죠? 중요하니까 빈칸으로 물어봤겠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존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존 스노우에 대해서 콤마하고 설명을 하죠. 동격입니다. 아버지래요. 현대 에피데밀로지, 즉 현대 전염병의 아버지랍니다. 이분이 메이드, 만드셨대요. 그런데 뭐를 만들었냐면 하나의 예상치 못한 커넥션, 연결고리를 만들었답니다. 잠깐만요. 체크가 너무 이상해서 다시 체크를 제대로 할게요. 자, that. 그런데 그 커넥션은 어떤 거냐면 save the city, 도시를 구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연결을 만들었다고요. 예상치 못했다고요? 그러면 accidental, 우연한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unexpected 대신에 여러분 accidental이라고 하는 단어랑 paraphrasing 할게요. 자, accidental.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in 1854년도에 어디에서 런던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를? 아주 광범위한 전염병이죠. epidemic of cholera. 콜레라 에피데믹을 경험했대요. The situation was so serious that 이라고 했는데요. 그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너무라고 해석하고 that을 그래서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래야 앞에가 원인입니다. 뒤에가 결과가 되죠. 너무 심각해서 그 결과 a man 한 사람이 could wake up healthy 일어날 수 있었대요. 어떻게요? healthy, 건강한 상태로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리고 die, 죽을 수 있었대요. 여기서 die는요, wake up과 병렬 연결을 이루니까 앞에 could가 지금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죽을 수가 있었다. 언제? 전에. evening, 저녁이 되기 전에 죽을 수가 있었답니다. 상황 심각했네요. at the time, 그 당시에 people and scientist too라고 했는데 일단 people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콤마 콤마가 있잖아요. 부가적으로 과학자들 역시 사람들과 역시 과학자들도 believed that 이하라고 접속사 that 이하라는 걸 믿었대요. 그럼 접속사 that 이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disease was spread through the air이라고 했어요. 그 질병이 퍼져 나갔다. was spread, 퍼져나갔다. 무엇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건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미스입니다. However,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연결어가 나왔어요. 이제 우연히 뭔가를 발견하게 되겠죠? While Snow was interviewing people who lived in the most heavily affected area, 뭐 하는 동안에? 자, 스노우라고 하는 이분께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동안에 누구를?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주격 관계대명사 lived 살았던 어디에? in the most heavily affected area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았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자, 그곳이 어디냐면 소호 지역이래요. 잠깐만. 네, 맞네요. 그 지역이 바로 소호랍니다. 그래서 이 소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he observed, 그는 관찰했어요. 뭐를 관찰했냐면 패턴 하나를 관찰했대요. by chance, 어떻게? 이게 바로 우연입니다. 됐어요? by accident예요. 됐죠? 우연히. 자, 그러니까 이 글에서요,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이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예상치 못한 우연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by chance
우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맨 위에다가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맨 위에다가.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 아세요? 우연은요, 코인시던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코인시던트, 우연. 네,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The house of victims seemed to stretch like the spokes of a wheel from a central intersection. 한 집이, 가정이, 어떤 희생자의 가정들이 seemed to stretch,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처럼? Like the spokes. 창살처럼, wheel, 자동차 바퀴 창살처럼, from, 어디로부터? A central intersection, 중앙부의 사거리로부터. 즉, that of Broad and Cambridge Street. 그것은 Broad와 Cambridge Street의 intersection이었다는 거예요. 지명 이름이니까 중요하지 않죠?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왜 중요한가요? The closer one came to this injection, the more people died. 더비교급 주어 동사, 더비교급 주어 동사 어순이죠? 더비더비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이건 더비더비는 더 많이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일단 더비교급 체크해 볼게요. The closer, 가까워, 주어는 one이죠? 동사는 came입니다. 정리할게요. 한 사람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디에? To this junction. 이와 같은 사거리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차로에 the more 더비교급이죠? 주어는요. people 동사는 die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on Broad Street just off Cambridge 했는데 이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Broad Street에서. 즉, 다시 말하면, 단지 캠브리지에서 막 떨어진 바로 그 브로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곳에선 there was, 있었습니다. there은 유도부사고 was,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a water pump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뽑아내는 펌프가 있었다는 겁니다. It became clear. 이것은 명확해졌어요. 즉, 물이 깨끗해졌다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내용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콜론이라는 녀석을 만나게 되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모의고사에서 콜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즉 그게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뒤를 볼게요. The pump was the source. 그 펌프가 소스가 되었대요. 됐죠? 그리고 polluted water. 자, 오염된 물이 was the likely cause,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이었대요. The pump was shut down. 펌프가요, 폐쇄되었대요. 그리고 further spread of epidemic. 자, 더욱더 퍼져나감. 무엇에? 그 전염병의 퍼져나감은 stopped almost instantly. 거의 즉각적으로 멈추어졌답니다.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네, 저는요, 일단, your unexpected accident, 또는 by chance, by accident,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시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coincident,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우연히 인터뷰하다가, 콜레라의 어떤 그 원인이, 퍼져나감의 원인이, 우물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핵심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우연히 말이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여기에 보라색 문장, 요거 더비더비 문장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법이나 어휘는 코인시던트 말고 어휘를 더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30번 정리해봤습니다.